인터넷으로 식물을 주문하면은 이런 식으로 포장을 되게 꼼꼼하게 해서 오거든요. 이걸 시켰어요. 이게 알파인 대엽 홍콩 야자라고 우리가 흔히 보는 홍콩 야자 있잖아요. 그거랑 잎사귀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기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근데 제가 요청을 할때 외목대로 좀 키가 큰 걸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란에 썼거든요. 근데 그게 잘 반영이 된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왜 샀냐면 제가 이 화분을 당근마켓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이 화분이 꽤 커요. 여기 지름이 37cm 정도 돼가지고 꽤큰 화분인데 뭘 심을까 하다가 아레카야자 대형을 사가지고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딱 이게 제가 원하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숙희가 저희 집 고양이가 저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뭐 건드리거나 장난치거나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얘가 자꾸 이거를 먹고 토해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스키야 그래도 내가 부르면 자기가 잘못한 건또 알아. 이게 조금 키가 크면은 나는 좀 무서워가지고 안 건드릴 줄 알았는데 자건 그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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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희 몇주 전에 호기롭게 사가지고 또 열심히 심었는데 얘가 자꾸 이러니까 이 화분을 교체할 식물로 아까 그 알파인 야자를 산 거예요. 요건 안 씹겠지, 설마. 이거랑 같이 또 하나를 주문을 했어요. 요거는 작은 겁니다. 소품인데도 꽤 큰 걸로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나비랑이에요, 나비랑. 동네 부동산 같은 데 가면은 약간 요런 식물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요게 예뻐 보여가지고 이것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떡시루거든요? 근데 이거 화분으로 사용해도 되게끔 밑에 이런 식으로 구멍이 다나 있어요. 그러면 아가씨, 야! 아, 이게 제가 딱 원했던 안방의 딱 모습인데, 아, 이렇게 딱 모빌까지. 솔직히 저 크기 화분에는 저 정도 풍성한 식물이 딱 비율이 맞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힘든 점은 저기 있는 야자를 다 꺼낸 다음에 대엽 홍콩 야자를 심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일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 뿌리가 제법 튼튼해서 분갈이해도 잘 적응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다 빼서 이제 여기다가 스티로폼 넣고 요 대엽 홍콩 야자를 심으면 됩니다. 화분이 진짜 꽤 크거든요? 여기를 다 흙으로 채웠더니 혼자서 못될 정도로 너무 무겁더라고요. 여기 스티로폼 있잖아요. 잘게 잘게 자른 거를 요 안에다가 좀 넣고 그 위에 이제 흙을 덮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엽 홍콩 야자는 저 민트색 화분에다가 잘 심었고, 막상 심어놓으니까 키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아서 이게 한 요만큼만 더 커져도 이 화분 비율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더 길러봐야지 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꿔서 심으니까 숙희가 전혀 돌보듯이 하더라고요.
이 잎사귀가 진짜 엄청 크거든요? 이 하나가 이렇게 제 손보다 훨씬 커요. 약간 이렇게 좀 큼직큼직해서 시원시원한 맛이 있는 그런 식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비란도 어제 같이 식재를 해줬거든요? 색깔도 갈색이랑 연두색이 너무 딱 배색이 맞게 예뻐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식물등도 사서 달았거든요? 여기가 방 구석이다 보니까 저 뒤쪽에 창문이 크게 있음에도 빛이 잘안 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식물등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좋은 기회로 레더릿이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섬유 스프레이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자연의 본질의 향을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향된 향들이 다 숲이나 자연에 다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듀이리프라는 향인데 새벽 이슬, 숲의 아침 이런 태그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팀버라는 향인데 저는 수묵향을 머금은 안개가 자욱한 숲길. 이게 제 최애 향이었어요. 이게 제일 제 취향에는 가장 좋고. 그리고 포레스트 왈츠. 이거는 숲의 낮, 그리고 경쾌한 초록빛 춤. 이런 식으로 숲이나 자연에 관련이 된 그런 향들로 인위적인 향은 딱 거부감이 느껴지는데 레더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신부랑 옷이랑 이런 데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왔더니 또 식물이 와 있어서 오늘도 같이 언박싱을 해볼게요. 제가 한 5개 정도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오래돼가지고 뭐 주문했는지도 까먹었어. 여러 개를 한 번에 써주셨나? 이렇게 조금을 칼라데아 프레디라고 이거는 이 사이트에서 9,900원을 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사이트에 있었던 크기보다는 조금 작아 보여가지고 약간 당황. 식물 포장 상태는 딱히 막 꼼꼼하게 해주신 것 같진 않은데 이거는 사랑초 종류인데 이거는 흑크로바 사랑초라고 이렇게 네잎크로바 같이 생겼는데 가운데는 자주빛이고 이 테두리 부분은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네잎크로바, 세잎크로바 같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오밀조밀 작아가지고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얘도 빨리 분갈이 하고 물을 조금 줘야 될것 같아요. 상태가 막또 얘도 좀 이상해. 이건 고려담쟁이라고 하는 야생화예요. 이거는 알로카세아인데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뿌리가 없는데 이제 심어 놓으면은 이제 뿌리가 자라겠죠? 이건 약간 좀 포장이 다른데? 이거는 몬스테라랑 이거는 거북 알로카시아인가? 내가 뭘 샀는지 까먹었어. 아씨, 이걸 내가 돈 주고 샀다고? 오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가지를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샀던 식물들 중에 좀 제일 실망스러운 쇼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카시아는 나뭇가지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새잎이 나는 걸까? 또 다시 반품을 할 수도 없고 되게 당황스럽네. 아니, 이거 진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문의를 한번 해봐야겠어.